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예요. 윤, 왜 25만 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 이재명 지원금 저격이라는 기사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서 이재명 지원금 비판. 비판할 만하죠. 야당 대표가 나라 꼴이 어찌 되는지 인기몰이 25만 원 가지고 그걸 또 관찰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25만 원만 주냐, 한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한 거죠.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도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이전 대표가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적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금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대통령은 하기 싫다는데 왜 민주당이 이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히 뻔한 거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 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돈 아니니까 막 하는 거죠. 자기 돈이면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참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재명의 약삭빠른 계산법은 민심을 갖고 놀고 우롱합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국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나라 돈을 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약으로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매번 그래요. 나라 빚의 이자가 1년이면 6조가 넘게 들어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기겁할 일이죠.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이미 목사 손목에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3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갖고 김건희 여사에 찾아가서 그걸 전달하는 걸 전부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그 목사는 그 저기 계획된 범죄죠. 그 목사가 언론에 배포하자 이재명이하고 더민주는 아주 이것을 저기 함정에 빠뜨린 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거리를 만들라고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정에 빠진 거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계획을 하는 이런 자들이 자기 그 불법으로 그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는 검사들을 무슨 탄핵 소추 뭐뭐 해가지고 네 명을 다 대상을 삼는데. 그러라고 민주당 저 국민들이 표를 그렇게 몰아다 준줄 아는가? 그게?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탄핵의 불씨를 만들었으며 이재명 패거리도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내의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는 모두 후보 사퇴 압력으로 이재명 사람으로 당선시키고 단독 후보 나오게 하고 이재명 사람만 대표로 나오게 만들고 나머지 후보들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다 후보들을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뒤에서.
압력받았다고 다 그들이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이 범법자 이재명이가 사는 길인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멀쩡한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예? 없는 죄 만들어서 목사 손목시계에다가 카메라 들고 미끼 갖다가 김건희 여사 갖다 줘서 한적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게.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 윤왜 25만 원만 주나 100억씩 주지? 이재명 지원금의 저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